네, 반갑습니다. 우리 BX씨.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하나, 둘, 셋. 우리 리더이자 메인 래퍼이자 팀내 비타민C 같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 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또 탁월한 무대 장악력의 소유자고요. 팬들과 소통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최고의 리더입니다. 우리 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하트 한 번씩 또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도 하트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승훈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BX 씨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CIX의 승훈 씨 메인 보컬이 네, 또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먼저 왼쪽 자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또 팬들 사이에서 김자상, 김다정으로 또 알려져 있죠. 우리 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오늘은 또 빨간 헤어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승훈 씨도 사랑의 하트 왼쪽부터 짧게 또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요. 시작. 하나, 둘. 픽스를 향한 또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용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씨, 나와주세요. 용희 씨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우리 또 CIX의 보컬이자 용밤비, 용람쥐, 용카엘로 불리는 용희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자, 좋아요. 이번에 가운데 자유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우리 또 팬들 사이에선 천사처럼 선한 인상으로도 알려져 있죠. 굉장히 오늘도 선합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왼쪽부터 이번에도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우리 또 밝게 한번 부탁드려요. 네. 역시 웃을 때 가장 멋진 남자, 용인 씨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용인 씨,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영 씨, 배진영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씨도 마찬가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자, 왼쪽부터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우리 또 CIX의 센터이자 메인 댄서이자 리드 보컬, 도입부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진영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이번엔 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왼쪽 보면서 픽스를 향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오늘도 정말 멋있습니다. 진영 씨. 감사합니다. 가운데 또 봐주시고요. 사랑의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감사합니다. 진영 씨의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석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내 막내 현석 씨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또 왼쪽부터 자유 포즈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 리드 래퍼이자 리드 댄서 또 보컬까지 대왕 토끼로 알려져 있는 우리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 봐주시고요. 자유 포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토끼 포즈 혹시 괜찮을까요? 토끼 포즈? 네, 감사합니다.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이번에도 사랑의 하트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우리 현석 씨는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우리 나머지 멤버분들 나와주셔서 단체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포토타임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앨범에 관한 포즈 왼쪽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붙어주실까요?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강렬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포즈입니다. 좋아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시작! 하나, 둘, 강렬한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좋아요. 우리 또 오른쪽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또 짧게 사랑의 하트. 네, 또 사오팔이 또 사랑에 관한 얘기니까 네, 단체 하트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네, 보기 좋습니다. 다섯. 네, 마지막 오른쪽. 시작! 하나, 둘, 네, 밝게 웃어주시고요. 셋. 네, 다들 미소 천사입니다. 다섯. 좋습니다. 이제 CIX가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마이크 가져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CIX가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 미디어 쇼케이스 진행에 앞서서 한 분씩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ENX! 안녕하세요, CX입니다! 네, 그럼 저부터. 네, 리더. 네, 안녕하세요. CX 리더 BX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떨리기도 한데요. 또 열심히 준비한 CX의 새로운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훈 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IX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멋진 무대와 저희 CIX의 매력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 이렇게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CIX의 센터 배신영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해외 활동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이번 미니 5집 역시 멤버들과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씨. 안녕하세요. 네, CX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용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기자분들께 인사드려서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도 저희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석 씨. 네, 안녕하세요. CX의 막내 현석입니다. 또 CX의 새로운 앨범 OK Episode 1, OK Not도 저희 CX만의 색깔이 돋보이는 그런 앨범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우리 CIX 여러분이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또 컴백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아주 바쁘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되게 컴백 준비하는데 되게 힘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되게 1년 만에 하는 또 컴백이다 보니까 멤버들끼리 타이틀곡을 정할 때부터 그리고 안무가 나오고부터 수정하는 데까지 굉장히 또 멤버들이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이따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CIX가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이 갔고요. 우리 진영 씨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드디어 저희 CIX가 단독 콘서트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계속 공연장에서 팬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도 해보고 또 이제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만나러 가보는 경험을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느 나라 또 가셨었죠? 일단 다 같이 처음으로 갔던 게 미주 투어였고요. 또 그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또 런던에서도 저희가 좀 투어를 돌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야, 글로벌하네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 갔던 곳이 일본 콘서트인데요. 또 앨범 준비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바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팬분들을 또 계속 앞에서 직접 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잠깐 들었는데도 정말 글로벌 그룹답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거든요. 컴백 소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좀 떨리기도 하지만 되게 기분 좋은 떨림인 것 같습니다. 네, 용희 씨. 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팬분들도 이번 앨범 많은 기대해주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번 앨범도 같이 행복하게 멋진 모습으로 잘 활동해 나갈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막내 현석 씨도 네, 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CIX는 이번 컴백 날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또 데뷔 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 각자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번 컴백 준비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승훈 씨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컨셉이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희 CIX와 가장 잘 맞지 않나 그런 발언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굉장히 그리고 또 성숙한 앨범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IX와 가장 잘 맞는 앨범이다 이렇게 또 승훈 씨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멤버들의 많은 노력이 들어간 미니 5집인데요. 잠시 후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458 무대 최초 공개에 앞서서 이번에는 이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OK 시리즈의 본격적인 이야기 그 첫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정규 앨범에서는 포문을 열었었거든요.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앨범은 되게 크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앨범의 수록곡들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본질을 찾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또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또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파생되는 또 고통과 공허한 느낌과 약간 여러 새로운 감정을 통해서 성숙한 자아를 녹여낸 그런 앨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사랑에 대한 앨범이라는 설명이 제가 봤을 때 CIX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잠시 후 6시에 공개될 CIX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OK 에피소드 1, OK Not 각각의 수록곡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과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458이 어떤 곡인지 자세히 알기 위해선 무대에 먼저 우리 만나봐야겠죠. 자, CIX의 미니 5집 OK 에피소드 1, OK Not의 타이틀곡 458 오늘 6시에 공개될 뮤직비디오 선공개와 그 첫 번째 무대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우, 정말 강렬하고 섹시한 무대를 또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번에 퍼포먼스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대한 질문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무가 캐스퍼님께서 이 458 안무 제작에 또 참여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진영 씨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웨이브 때도 이제 캐스퍼 안무가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아무래도 욕심이 좀 나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캐스퍼 안무가님과 같이 이 안무를 좀 만들어가지고 약간 좋은 기회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단 진영씨,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정말 오랜만에 대면 쇼케이스로 선보였잖아요. 네. 소감도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되게 긴장이 되고요. 그만큼 열심히 저희가 준비한 무대에 후회 없이 꼭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정말 멋있었던 무대인데요. 혹시 멤버들이 특별히 아, 이 구간만큼은 진짜 멋있다, 우리 기자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구간이 있을까요? 안무 구간? 아무래도 후렴구 시작하는 그 안무가 사업화의 포인트 안무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승훈 씨가 말씀해 주신 후렴구 시작하는 안무. 네. 네, 그러면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현석 씨하고 진영 씨가. 네. 좋습니다. 또 여기 이름이 458 춤이라는 거. 458 춤입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챌린지도 할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챌린지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Crash into you, go run in the fire, we know we get falling. 계속 빠져 들어가. 굉장히 멋있고, 이거 챌린지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하루 왼종일 걸릴 것 같은데, 하지만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일링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이 레이싱 뭐 어떻게 소화하지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승훈씨, 혹시 어떤 스타일링이죠? 일단 레이싱복이 주는 스피디하고 약간 섹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런 의상을 또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또 458 제가 딱 들었을 때 저희 상의하면서 이런 의상도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이런 레이싱복을 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승훈 씨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분이 약간 이번 앨범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변신을 잘한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승훈이라는 친구가 그 빨간 머리에 짧은 머리를 이번에 도전을 했는데 네네. 굉장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승훈 씨가 승훈 씨에게 또 굉장한 도전이었다. 어떻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 소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소화 중이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우리 혹시 용인 씨는 네네. 어떤 분이 좀 이번 앨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뮤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진영이가 뮤비 촬영 당시에는 장발이었는데 이렇게 또 굉장히 좀 댄디하고 명한 느낌의 그 뭐라 해야죠? 짧은 머리를 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더 생긴 것 같아서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뮤비 때는 또 장발로 했다가 짧게 또 머리를 잘라주셨고요. 밤에 또 용희 씨도 굉장히 분홍색 헤어 컬러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CIX가 야심차게 준비한 타이틀곡 458.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하루빨리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앨범에 담긴 곡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 과연 어떤 곡들인지 하이라이트 프리뷰를 통해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지금 바로 감상하시죠. 네, 이렇게 수록곡 프리뷰를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CIX만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멤버들이 직접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첫 번째 수록곡 Without You는 또 모던 록과 힙합이 믹스된 그런 장르이고요. 사랑을 얻고자 하는 염원과 의지가 또 이렇게 가사에 담겨 있는데 그런 만큼 또 강한 감정을 표현해내는 저희 멤버들의 보컬에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멤버들의 보컬, 멤버분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트랙 우리 타이틀곡 458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타이틀곡 458은요, 사랑의 본질을 찾기 위해 빠르게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일렉트로 힙합곡인데요. 너에게 닿고 싶은 본능과 그리고 그런 본능 사이에서 조절해야 되는 그런 감정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잘 표현된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또 섹시했는데 너무 인상이 가더라고요. 자, 근데 이 458이 어떤 숫자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타이틀은 본능이라는 키워드를 여러 방면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능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굉장히 또 날 것에 또 속도감 넘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또 저희 세계관의 배경이기도 한
이탈리아의 또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와 또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 4호8은 그럼 페라리의 대표 모델 넘버이면서도 빛의 속도 마지막 자리와 또 같은 숫자인데요. 또 가장 빠른 속도로 너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 더 강조한 그런 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추측해 주신 것처럼 I love you, I love you의 줄임말인 ILU를 휴대전화 키패드 숫자 458이라는 숫자를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처음 제목을 봤을 때 왜 458일까 계속 궁금을 했는데 노래에 담긴 메시지와 또 연결되는 이미지를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곡 3번 트랙 밴드 더 룰스는요 그루비한 레게 기타의 몽환적인 느낌이 곁들어진 트랩 곡이고요. 약간 본능적인 사랑 때문에 규칙을 어긴 희망 없는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또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와 직설적인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레게 기타 맞나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네, 곡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곡, 여름바다 굉장히 청량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여름바다는요, 이제 마지막 이제 수록곡에 어울리는 그런 감성적인 록 스타일의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연주에 거친 일렉기타 사운드가 더해져서 듣기만 해도 왠지 뭔가 울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곡은 특히 곡을 이루는 가사들이 되게 좋으니까 꼭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바다 놀러가서 네, 여름바다 꼭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IX의 미니 5집 OK 에피소드 1, OK 난 앨범의 프리뷰와 곡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 매력적인 앨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앨범을 통해 보여줄 CIX의 모습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자님들과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바로 마이크를 전달해서 멤버분들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맨 뒤에 계신 기자님. 네, 와이텐스타 곽현수 기자입니다. 우선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OK 에피소드 1인데 OK 프롤로그 전 앨범하고는 거의 컨셉이 완전히 바뀐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이번 새 앨범 콘서트를 소화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또 금방 단독 콘서트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외 팬분들 만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예 소감과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앨범 소화할 때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을지 그리고 해외 에피소드 혹시 콘서트 하셨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 국내도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BX입니다. 또 콘셉트 소화에 있어서 사실 어려웠다기보다 멤버들이 사실 레이싱 콘셉트이란 걸 회사와 이렇게 상의해서 정했을 때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팬분들께서도 저희한테서 한 번도 보지 못하신 컨셉이기도 하고 저희도 또 굉장히 이런 컨셉추얼한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딱 컨셉을 정했을 때 굉장히 또 설레고 얼른 또 촬영도 해보고 또 춤이 나오면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설레신 거네요. 그쵸, 그쵸. 어려웠다기보다는 설렜다. 또 콘서트 에피소드 있을까요? 아, 네. CX 승훈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 콘서트 이후에 이제 미국 투어를 또 다녀왔는데 네. 미국 투어 때 이제 미국 팬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노래를 무대를 하고 있을 때 예, 음료수 같이 들고 약간 이렇게 같이 리듬을 타주시는 그루브를 같이 네 그게 되게 뭔가 좋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저희 무대를 즐겨주신다는 게 눈으로 보여가지고 되게 뜻깊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흥을 같이 또 공유를 해주신 거군요. 아,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여성분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서울 정화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챌린지도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8, 9월에 좀 컴백하는 팀들이 많은데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작 정규 앨범으로 초동 최고 자체 최고 기록도 경신하셨는데 이번 앨범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일단 챌린지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 누구신지 궁금해 하시고요. 네. 두 번째는 초동 경신을 이뤘는데 이번에 또 가시적인 성과 목표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일단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CIX의 현석입니다. 일단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일단 저희가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정하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음방을 돌면서 뭔가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지나쳐 가시니까 저희가 정중하게 혹시 챌린지 한번 같이 찍어줄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저번 앨범이 저희의 노력과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함께 일궈낸 굉장히 대단한 노력이었는데요. 뭔가 이번 컴백을 통해 이루고 싶은 거는 뭔가 음반 음원에 대한 성적에 뭔가 연연한다기보다는 저희 CIX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만큼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멋있어져서 왔다라는 모습을 많은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멤버분들 중에 또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실 멤버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저희와 이제 활동 시기가 겹치는 그 루시 밴드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그 밴드분들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많이 힘을 얻는데 이번에 챌린지를 같이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승훈 씨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도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1년이란 공백기 동안 되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 때 뭔가 팬 여러분들과 자주 마주치면서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팬분들과 소통을 하겠다. 픽스분들과. 네, 기자님 질문에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네, 여기 앞쪽에 우리 또 기자님. 네, 우리 앞에서 세 번째 줄 네, 기자님께 네,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데일리 양현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본질을 향해 가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작업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458이라는 말을 쓰면서 혹시 상표권은 해결이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 그리고 458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CX의 BX입니다. 일단 사랑의 본질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저희가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무래도 또 그래도 저희한테 사랑해 그 딱 사랑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팬분들이신 픽스분들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본질은 픽스분들이 아닐까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혹시 두 번째 질문 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CIX 승훈입니다. 저희가 금방 기자님들 앞에서 보여드린 무대 같은 경우에는 그 후렴구 가사에 Go run in the Ferrari라는 가사를 썼는데 네. 아마 저희가 음악방송을 돌 때는 Ferrari 대신 미저리라는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네, 질문에 답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또 기자님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기자님, 네,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김유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진영 씨랑 현석 씨의 복면 가왕의 패널로 나오셨는데 혹시 또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출연하고 싶은 예능 콘텐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한번 경험이 있던 아는 형님이라는 예능과 그리고 이제 런닝맨이라는 예능을 되게 즐겨서 가지고 한번 나가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멤버분들 전원가 나가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잘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CX 승훈이고요. 저희 다섯 명이서 기회가 정말 주어진다면 다 같이 이제 뭉쳐야 찬다라는 뭉쳐야 찬다. 네, 죄송합니다. 네, 뭉쳐야 산다는 네, 속담 네, 말이고 그 축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번 저의 똑똑한 우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뭉쳐야 찬다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또 다섯 명이 축구에 관심 되게 많고 또 이제 실력도 선수급으로 잘 하기 때문에 네,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축구하실 때는 부상에 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멤버분들 개인적으로 또 나가보고 싶으신 예능 있으신가요? 네, 충분한가요? 충분하고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죠? 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은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조예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멤버분들 모두 좀 비주얼 변신이 좀 인상 깊거든요. 그 각자 외적으로 신경을 쓴 부분이 일단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년 만에 컴백인데 이제 콘서트나 해외 투어 같은 좀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셨잖아요. 좀 지난 앨범과 비교해서 좀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비주얼 변신 외적으로 어디에 신경을 쓰셨는지 그리고 성장했다고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전 CIX의 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사실 정말 그 앨범 사진 그 자켓 사진 찍기 전까지 흑발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사진을 여러 선배님들을 보다 보니까 핑크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파격적으로 핑크색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외도 나가고 여러 가지 콘서트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순간순간이 굉장히 다 경험이 되고 저희한테는 좋은 양분이 되어갖고 항상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추가로 한 분 정도 더 성장했다고 느낀 점 있으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CXBX입니다.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무대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할 때마다 굉장히 이게 나날이 갈수록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고 또 오랜만에 뵈는 만큼 더 성장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수정해가면서 되게 완벽한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멤버분들과 회의를 계속 또 통해서 계획도 잡아가고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8 무대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58 무대 관전 포인트 우리 또 기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레이싱 뭐 준비 동작을 기반한 이제 춤이 이번 곡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강렬한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질문 정도 더 받고 네, 우리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없으시면 지금 쇼케이스 Q&A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CIX의 미니 5집 이번 컴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봤는데요. 무대도 보고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니까 정말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타이틀곡 458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CIX도 사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CXPX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쇼케이스를 통해서 저희 CX가 또 인사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뜻깊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좋은 기사 써주시는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CIX는 새로운 앨범 OK 에피소드 1, OK NOT 그리고 신곡 458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 또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남은 활동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승훈 씨.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오늘 서브파일 컴백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무대와 매력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희 씨. 네, 저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항상 성장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영 씨.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 매번 준비할 때마다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기자분들께 예쁨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쁨 받을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현석 씨. 네, 이렇게 오랜만에 하는 미디어 쇼케이스였는데요. 또 오랜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CIX가 이번 458 앨범을 끝으로 또 굉장히 많은 행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의 행보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CIX의 미니 5집 앨범 OK 에피소드 1, OK NOT 컴백 쇼케이스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CIX였습니다. 둘, 셋, 인엑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